안녕하세요. 컴드루존입니다. 인터넷 연결이 안 된다고 해서 저희가 출장을 갔는데요. 지금 뒷면에 후면을 보면 잘 꼽혀져 있어요. 그런데 뭔가 신호는 왔다 갔다 안 하는 것 같죠? 내장 랜카드를 사용하시는데요. 드라이버 목록을 보면 느낌표로 표시가 돼 있고 이렇게 네트워크 연결에서는 목록에 전혀 안 나와요. 이렇게 되면 이제 윈도우 손상인지 아니면 고장인지는 판단을 해야겠죠. 그런데 USB 랜카드를 꼽아봤는데요. 인식 자체도 안 돼요. 이렇게 되면 윈도우 손상이란 말이 되겠죠. 이래서 장비가 중요해요. 장비가 있으면 더 빠르게 정확한 원인을 찾을 수가 있거든요. 바로 바이오스로 들어왔고요. 뭐 바이오스에서는 설정에는 문제가 없었어요.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는 장치로 부팅 순서를 바꿨고요. 별 문제 없이 윈도우 설치는 할 수가 있었어요. 그런데 주의하실 점은 백업 디스크도 절대 만지면 안 되고요. 기존에 사용하시던 C 드라이브, 여기는 이제 낸드 방식의 SSD를 사용하시는데 드라이브 1이죠. 완전히 삭제하고 클린 설치로 진행을 해요. 바탕화면으로 진입하자마자 메인보드에서 제공해주는 이제 드라이버를 설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죠. 구동이 되면 대부분 드라이버를 다 설치할 수가 있고요. 그래픽 카드 드라이버는 이제 따로 다운로드를 해서 설치를 해드렸어요. 그리고 기존에 사용하셨던 한글, 오피스, 그 다음에 포토샵, 엑셀까지 다 그대로 설치를 해드렸고요. 이제는 인터넷이 아주 빠릿하게 열려요. 결국은 윈도우 손상이었고요. 모든 과정은 이제 점검을 해봐야 돼요. 솔직히 고장으로도 발생할 수가 있고, 일반인들이 헷갈린 게 장비가 없으니까 테스트를 못 하는 거죠.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모든 장비를 가지고 다니면서 테스트를 하는 거고요. 아무튼 현장에서 바로 해결을 해드렸어요.